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북포 제302호 청곡사 영산회 개불탱. 조선시대 불화 청곡사 영산회 개불탱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청곡사 문화박물관에 보관 중이나 연구를 위해 합천해인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1997년 9월 22일 국보 제30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재 국보 제302호 청곡사 영산회 개불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입니다. 조선 1722년, 경종 2년, 승려화가인 의겸 등이 참여하여 제작된 국보 제302호 청곡사 영산회 개불탱. 석가가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도를 그린 괴불로 길이 10.4m, 폭 6.4m 본존불인 석가를 중심으로 양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중심에 꽉 차게 배치되어 있는 석가는 얼굴이 둥글고 원만하며 예배자의 시선을 의식한 듯 당당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두 어깨를 걸친 옷은 중후하게 묘사하였고 가슴 중앙에 만자를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옷은 붉은색과 녹색으로 채색하였고 옷깃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전면에 걸친 꽃무늬 장식이 밝고 선명해 보입니다. 중앙 본존불인 석가 좌우에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연꽃가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본존보다 약간 작은 신체, 화려한 보관, 둥근 얼굴, 정면을 향한 자세 등이 매우 당당하고 화려하며 본존 뒤로 물러서게 배치해 원근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색, 하늘색, 연분홍색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복잡하고 화려한 꽃무늬와 장신구가 보살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보살의 머리 위에는 석가의 제자인 안한 가섭을 비롯해 여러 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 1722년 경종 2년에 승려화가인 의겸 등이 참여하여 제작된 이 괴불은 석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화면 가득 배치한 구도, 당당하고 건장한 체구, 둥글고 원만한 얼굴, 화려하고 밝은 색채와 꽃무늬 장식 등에서 18세기 초반의 불화 가운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석가, 문수, 보현의 삼존 불입상이라는 점에서 예천 용문사의 괴불도와 비교되며 의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 중 하나로 여겨져 불교 회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는 매우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케이비비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괴불, 국보 제302호 청곡사 영산회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물 제1343호 다보사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불교문화재,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